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리스냅 제임스입니다. 1편 오태석 작가님 소개 이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2편에서 소개시켜드릴 작가는 사진학개론 사진전 우승과 DCM 갤러리 사진전의 우승에 빛나는 서용태 작가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용태 작가를 만나러 가보시죠. 브리스냅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니편이라는 닉네임으로 취미 사진 활동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서용태라고 합니다. 대학교 신입생 시절 우연히 교내 흑백 사진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처음으로 니콘 F3라는 필름 카메라를 접한 후 10년이 훌쩍 넘어 32살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진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저에게 있어서 유일한 취미생활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카메라를 든 저를 어딘가로 걷게 하고 순간을 기록하고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의미도 부여할 수 있는 매력에 빠져서 계속 사진을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그 셔터 스피드가 아니라면 똑같은 사진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매번 특별한 사진을 찍는다는 느낌이 좋아서 전노출 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찍는 것도 좋지만 그림자나 반영 등의 시시각각 변하는 피사체를 쫓아보는 것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촬영에 임할 때 시시각각 변하는 피사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흐름 속에서도 피사체의 멈춤을 포착하는 장노출을 위해서는 사물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이는 피사체의 속도는 매번 다르고 지나간 피사체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의 피사체의 움직임과 속도에 맞는 셔터 스피드로 피사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발을 내딛는 순간 한 번에 촬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브리스냅 TV 아마추어 작가 소개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사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태 작가의 사진은 또 다른 느낌으로 내게 다가온다. 그가 많이 찍는 사진은 저속 셔터를 이용한 사진이다. 단순히 움직임을 표현한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한참 사진을 바라보게 했다. 나도 단순히 잘 찍었다는 생각이 드는 사진보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사진을 훨씬 더 좋아한다. 작가의 의도를 궁금하게 만들고 한참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서용태 작가 사진의 매력인 것 같다. 그는 일반적인 사진에서도 함축적인 의미를 담으려 한다. 이 여왕사진은 언뜻 보면 횟집을 지나가다 단순히 스냅한 느낌이지만 그가 크롭한 사진의 형태를 봤을 때 아마 작가는 어항 속에 갇힌 물고기나 세상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컬러 사진들은 마치 수채화를 보는 느낌이다. 저속 셔터에서 마치 색감이 합쳐져 보이는 착각이 든다. 이 사진은 내가 뽑은 그의 베스트 사진이다. 뭐 공모전에서 상을 받아서 뽑은 것이 아니고 생각을 뒤집는 그의 시각을 너무 칭찬하고 싶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가봤을 곳이고 누구나 봤을 장면이지만 작가의 의도에 따라 정말 180도 다른 사진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다. 저곳에서 하늘을 나는 물고기를 만나게 될 줄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은 이 사진이다.
제목은 그래도 살아가리라. 대학교 사진 동아리 시절 1년에 한 번씩 동아리에서 외부 전시회를 했었는데 그가 20살 때 외부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출품했던 작품이라고 한다. 물레 창작촌에 출사를 갔다가 쓰레기 더미 판자 위에 힘없이 피어오르는 꽃망울을 흑백 필름으로 촬영하면서 그 당시에 느꼈던 느낌이 그대로 사진에 반영된 것 같아 애착이 많이 간다고 한다.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 그의 사진이 앞으로도 너무 기대된다. 여러분, 서영태 작가님 사진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밑에 감상평 한 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태 작가님의 개인 인스타그램 주소는 밑에 더보기란에 추가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세 번째 작가님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스냅 제임스였습니다.